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최신 가요에 맞춰 그동안 갈고 닦은 현란한 춤솜씨를 선보이는 학생들.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내 중3,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험생 즐기고 풀고 문화 행사의 모습입니다. 이날 행사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와 당부의 말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귀중한 시기에 여러분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달걀에서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또 멋있는 암탉과 수탉이 돼서 또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청춘희망 스피치 강연과 장기 자랑, 그리고 레크레이션과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유쾌한 시간으로 구성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수험생 즐기고 풀고 행사는 지난 27일 부평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인천 세무고 등 총 9개 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드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